내가 제작을 의뢰했고, 그런 텔레그램이나 제주의 휴사표가 불과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애매하다. 이미 다음 폐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은 더 어렵죠.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주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사람이 22만 명. 딥페이크방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학교는 전국 수백 곳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대응 방침을 밝히자 가해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딥페이크 대책본부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같은 반과 학원 친구 10명의 프로필 사진을 합성했다며 변호사 상담을 받을지 고민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무섭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처벌 안 된다며 비웃는 분위기입니다. 운 나쁜 애들만 본보기식으로 잡을 테니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탈퇴 등 대응 방안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이유, 실제 우리 법에 구멍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작을 의뢰하거나 보기만 한 걸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들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굉장히 나쁜 그런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고. 법과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